자,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출연하는 SF9의 메인 보컬. 네, 안녕하세요. 처음 출연하는 SF9의 메인 보컬 인성입니다. 죄송한데 요거는 남의 거고요. 요쪽이에요. 아, 네. 이쪽. 아, 이쪽으로요? 예, 요쪽입니다. 아, 저기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SF9의 귀염둥이 메인 보컬 인성입니다. 귀염둥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선물 같은 남자입니다. 우리 론! 안녕하세요. SF9 론입니다. 잘생겼어! 키 커도 잘생길 수 있구나. 우리 론 씨는 한번 그쵸? 해리 양, 한번 우리 같이 했었잖아요. 네. 론 씨 같은 경우엔 롤토 출연 후에 굉장한 트라우마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왜? 사실은 이게 그 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최소키 선배님이 아닐까 이렇게 왔었는데. 로운 씨가 만약에 롤토 고정에 들어온다면 최소 키범이 롤 정도는 내가 소화할 수 있다. 오!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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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거는 거의 절반 이상은 맞췄더라고. 그림 좋죠? 그래, 거기만. 그렇지. 로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나 좀 내를. 내를? 눕건 내를. 자. 최대 키. 감독님들이 원샷에 넣기에는 최대 키. 작곡까지 한 마디 넘어서 못 나왔어. 그때 이후로 조금 좀 위축되고 모든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일이 안 된대. 근데 이제 로운이 첫 출연 이후에 숙소에 와가지고 뭐 큰 소리 뻥뻥 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아, 저희가 그 로운이 나온 거를 같이 봤어요. 네. 봤는데 본인이 약간 일부러 못 맞춘 거다. 아, 멤버들한테는 숙소에서는 내가 일부러 분량 때문에 못 맞췄다. 제가 좀 화세가 좀 있어가지고. 아, 총을 계속 쥐고 계세요. 총 내려놓고 얘기해요. 불안. 만난 총 좀 내려놓으세요. 네. 아, 그냥 뭐 멤버들한테 이제 뭐 못하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냥 뭐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있는 척 좀 해봤습니다. 오늘 끝나고 인성도 숙소 가서 똑같은 허세.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인성은 좀 달라요. 지금 인터뷰 보니까요, 본인은 놀토 볼 때마다 거의 지금 다 맞힌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쓰면서 그리고 특히 소녀시대나 아이돌 노래는 100% 자신이 있다고 본인이 강력한 자신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가 그거 봤거든요. 그 라비 선배님 나오셨을 때 라이언 하트 맞추는 거. 그 굉장히 다들 고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래를 조금 몇 번 들었어가지고 금방 맞췄었는데. 그래서 아이돌 선배님들 노래나 아이돌 분들 노래가 나오면 조금 자신이 있지 않을까. 그거 인터뷰 때 얘기했어요? 예, 전화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노래는 절대 안 나오죠. 자, 그렇죠. 라이언. 얘기하고 싶대 그거를. 이런. 뭐 이미 뻥뻥 뿌리지 뭐. 아, 세 번 얘기했대. 세 번. 무슨 말을 할 순 없잖아. 자기도 모르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 하라고. 거짓말. 대자뷰 같네요. 네네.